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깃돌 때는 굉장히 식상하고 혹은 뭐 촌스럽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꽃과 보석을 소재로 사랑의 서사를 담아내는 작가 최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유, 야 작품 보면 좀 약간 그 한적한 우리 어디 그런 곳에 계실 것 같은데 야, 도시에 계셔가지고 아 의외인데. 네. 어 여기 앞에 풍경이 너무 이쁜데. 예, 저기 창 밖으로 이제 관악산도 보이고 해서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아 이렇게 꽃도 직접 키우시고. 아이고. 잠깐 이게 뭐죠? 그 낙관? 네, 낙관입니다. 아 저는 이게 석사 논문을 정각에 관해서 썼어요. 아, 네, 네. 아, 전공이 동양화 전공.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벼루랑 다 있고. 네. 아, 역시 느낌이 다르네. 포스가. 근데 선생님 작업들이 제가 좀 봤을 때 좀 특이하네요. 재료들이 좀 다양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옛날에는 이제 먹 작업을 했었어요. 먹 작업 하다가 먹하고 채색을 섞어 쓰다가 지금 이제 채색으로 왔는데 전통 채색은 석채하고 분채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전통 재료가 정말 좋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껴서 소위 서양화 재료라고 일컫는 아크릴 보조제, 뭐 아크릴 이런 것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섞어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마티에르도 많이 네네, 생기고 질감 같은 것도 있는 게 먼저 이제 배경칠을 해요. 배경칠을 하는데 아크릴을 진하게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묽게 해가지고 한 다섯 번을 올려요. 왜냐하면 그냥 두껍게 농도를 해가지고 칠하는 것보다 묽게 해서 다섯 번 정도 칠하면은 색깔이 되게 뭐랄까요 맑으면서도 곱게 올라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요즘 내 마음을 흔들었던 보석을 선택을 해요. 보석. 네, 네, 보석을 선택을 해서 이 배경에는 얘를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얘와 어울리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만한 꽃을 선택을 해서 꽃을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지에다 그걸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콜라주 방식으로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약간은 단계가 좀 있네요. 네네네. 그렇게 단계를 좀 구별하면서 작업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석채와 분채만 가지고 작업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 취향에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감이 있는 작업이 되게 좋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질감을 먼저 나타내놓고 꽃과 보석을 소재로 저는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니까 보석을 선택을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꽃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두 번 정도 채색을 해야 이 마띠르가 마띠를 올라오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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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맨 마지막 작업에 이 반짝반짝한 부분들은 크리스탈 레진을 얹어서 24시간 굳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짝반짝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이 보석 부분에는 좀 두껍게 올리고 꽃 부분은 얇게 올려서 아, 이거 보석도 일일이 다 그리시는 예, 여기 이제 붓자국 다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그냥 보석 붙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 그리고 이제 이걸 그릴 적에 많은 분들이 왜 캔버스에다 직접 그리지? 왜 너는 장지에다가 그려서 붙이느냐? 그러니까 혹은 그치, 두 가지 일을 네, 하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 프린트해서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진짜 프린트 같이 너무 완벽해. 아니 근데 자세히 보시면 붓자국 굉장히 그대로 좀 삐뚤빼뚤하고 그래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직접 그리려면은 이 캔버스의 결 때문에 매끈매끈한 보석의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이 있으면 약간 거기 울퉁불퉁하니까 명암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매끈매끈한 맛이 안 나서 장지에다가 묽은 먹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색으로 올리면 그 되게 깊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동양화적인 기법도 네. 같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는 서양화적인 재료를 쓰면서 네. 아 그리고 이제 꽃 같은 거 그릴 적에는 아크릴하고 분채하고 섞으면 그 또 묘한 색깔이 있어요. 분채를 쓰려면 아교를 갈아서야 되는데 이게 아크릴의 아크릴 수지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크릴에다가 분채를 섞어서 나이프를 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쓰면은 되게 색깔이 좋아요. 없는 색깔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도 이렇게 동양과 서양과 어떻게 다 믹스해가지고 오. 다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서양적인 재료를 많이 썼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동양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금 차용해가지고 보석 같은 경우도 어떤 아까 정하신다 했잖아요. 그 정하는 어떤 그 포인트를 보석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핀터레스트라든지 뭐 각종 무슨 매거진들 그런 걸 찾아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설레이고 떨려요.
사고 싶어서. 아, 아예 살 능력은 못 되고요. 네네. 그냥 그 아름다움이 이것을 만든 장인들의 그 디자인하고 만든 장인들의 그 손길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그 보석에도 각자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도 약간 이미 그 보석에 대한 내용이 또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 뭐 사파이어 같은 경우 뭘 뜻하고 막 이런 거. 그럼 그런 거를 맞게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형태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반복적인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저한테 인지가 되어져야 그걸 제대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은 그럼 이 보석은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제가 이제 30여 년을 작업을 해왔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통된 소재는 꽃이고요. 꽃에 이제 어떤 사물을 가지고 들어온 게 2012년이에요. 그때 처음에 향수병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네. 사물을. 향수병에서 피어나는 어떤 꽃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향수병에서부터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이어졌죠. 아, 연장선이 하다가? 네, 저희 80년대에 교육을 받을 때 많은 교육과정이 수목 위주 그리고 산수 풍경 그런 걸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이와 함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서 빛이 들어왔다 없어지는 풍경을 하루 종일 보면서 빛에 대한 빛이 있고 없는 그런 풍경들을 하다가 들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변형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그렇지만 이제 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꽃은 제 그림에 늘 등장하고 아, 있죠. 수목과 이렇게 채색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좀 계기가 있었는지. 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산수 풍경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교수님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좋은 그림은 여기에서도 그 공기가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러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했던 그 공기가 그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심취해 있다가 제가 이제 졸업하고 조교로 남게 됐어요. 조교로 남게 되고 대학원 갔는데 학과장님 도장을 받으러 가면은 그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그때 작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이제 하도로 정확히 떠서 기가 막히게 다 그려내는 건데 그분은 연구실에 이제 담요를 쫙 깔아놓고 그다음에 화선지를 쫙 펼쳐놓고 먹을 막 들이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아, 뭐 스케치 없이 그냥 뭐? 네, 그냥 막. 뭐지? 혼돈의 시기가 온 거죠. 아, 그렇지. 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라는 거 내가 이렇게 잘 그리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 혹시 예, 나와보니 정말 내가 바다로 가야 될지 산으로 가야 될지 뭐 강으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돈의 시기를 사실은 좀 겪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그림이란 이런 것도 있지만 저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 동양을 한다고 해서 동양화 재료만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는 게 아닌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선생님 그 말하면 혹시 그분은 어떤 황창배 교수님이라고요. 아, 예,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또 어마어마한 작업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강의를 한 28년 나갔는데 학생들한테도 제가 좋게 받아들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이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예,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해놔도 한참 쳐다보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야 하지 마. 그러면 이제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제 뜯어버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을까? 하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창의력을 풍부하게 열어주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 때 그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많이 좀 도용을 했습니다. 제 작품 같은 경우는 각 작품마다 스토리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작품 같은 경우는 네네. 되게 재밌게 그린 작품인데 이게 이제 보석이 흰 쪽제비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흰 쪽제비가 행운을 상징한대요. 아, 그치. 흰 동물들이 약간 좀 그런 거 그런 게 있죠. 뭐 흰 쪽제비 남자 흰 쪽제비가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반지를 가지고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네. 그래서 이거는 냉이꽃이거든요. 냉이? 예. 우리 냉이. 먹는 혹시 냉이? 그렇죠. 아. 냉이꽃 사실 파란 건데 제가 이제 좀 크게 그렸어요. 이 냉이꽃의 꽃말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예요. 그래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립니다. 네. 그 노래도 있는데 남성 쪽제비가 아름다운 반지를 가지고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릴 테니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저 여자애가 되게 도도해 보이지 않나요? 너 뭐야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랑을 받아줄까 말까? 아 지금 아직 그 진행형 예 그래서 지금 구애를 하는 거예요. 전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여자분이 너무 매몰차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지만 주고 가 그러시더라고요.
반지는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아, 네.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림에 이런 재밌는 스토리도 있네요. 예, 예. 그 그리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리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어떤 보석이에요, 여기? 다이아몬드죠. 아, 다이아몬드. 하얀색, 하얀색. 사랑은 영원하다. 그걸 말했었어야죠. 이게 다이아몬드로 말했다.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럼, 아, 그래? 다 같이 줘. 이렇게 했을 텐데. 오. 다 같이 줘. 그러면 이거 제목은 어떻게 돼요? 아, 제목은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작업의 대부분의 제목이 사랑하노따예요. 하노따? 예, 시옷. 사랑하노따인데, 이게 뭐뭐 노따가 뭐뭐 하는구나의 고어예요. 아, 고어. 예, 그래서 사랑하는구나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사랑하는구나라기보다는 사랑하노따로 해서 약간 시조 같기도 하고, 운율도 느껴져서 무슨 우리말로 제목을 명명했습니다. 아, 이야기는 상당히 다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제목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의 다 똑같이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분이 볼 수 있는 상상의 나를 펼 수 있는 아,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여기는 약간 캔버스가 다르네요. 일반적인 네, 원형 캔버스. 아, 또 이렇게 동그라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원형 캔버스, 이제 저런 타원 캔버스를 사용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2008년, 뭐 2005년, 2003년 이때부터 했었는데 사각형의 캔버스에다 구도를 잡을 때 하고 이 원형 캔버스나 뭐 타원 혹은 저 아치형 이런 것에 구도를 잡을 때 하고. 달라요. 그렇죠. 네네.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각형에서 이제 원형이 이렇게 되면은 사방이 다 잘려 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구도를 잡을 때 사각형에 어떤 평행선을 그으면 그냥 평행이 되는데 이 원형은 벌써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도 잡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잡을 수 있겠네. 네, 그럴 수도 있고 재밌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예예예. 예,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숫 공작이 암 공작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 암 공작이 지금 날개를 피고 있다는 거는 뭘까요?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꽃잎이 날리는 걸 보면 저기서 날갯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만날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아마 노련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팝의 꽃말이 노련함이거든요. 아, 이게 조팝나무. 네. 발음을 조심해야 되고 야, 노련하시네요. 그 눈빛이 이미 와, 달아올랐네요. 그렇죠? 네네네. 계속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작품 얘기는 이제 좀 작가님들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이죠?